이번 시간에는 기후 후자에 대해서 한자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급에 해당되네요. 타자 분석을 하면 사람인 변입니다. 뚫을 곰. 그 다음 남은 글자가 관역후죠. 관역후는 전번 시간에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는 관역후로 하면은 남는 글자가 뭐죠? 뚫을 곤이 남네요. 관역을 뚫을 때는 기후도 살피고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글자가 기후후자입니다. 관역을 뚫을 때는 기후도 살피고 고려하여야 한다. 날씨가 흐리거나 강풍이 불 경우는 활을 쏠게 되면 정확히 날아가지 않겠죠. 그래서 기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. 그래서 기후 후자가 되겠습니다.